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스 샘프턴의 한 가문은 지금까지 8대에 걸쳐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저명한 통계에 의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인 사라 피어폰테와 결혼하여 8대에 걸쳐 1394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후손들 중에서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3명, 장차관급 공무원 82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 116명, 의사 68명, 교수 65명,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뛰어난 발명가 2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친구였으며 무신론자이며 마약 중독자였던 맥스 주쿠스의 가문과의 비교는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리차드 덕데일이 1868년부터 1874년까지 뉴욕주 형무소 의원을 지내며 뉴욕주의 여러 형무소를 방문하여 수감자들의 가족관계를 조사하다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마약 중독자인 맥스 주쿠스의 가문을 비교하게 됩니다. 결과 맥스 주쿠스의 범죄, 질병, 그리고 유전적 범죄 성향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리차드 덕테일은 1875년 주쿠스 가문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720년생이며 마약 중독자,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쿠스는 560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130명은 범죄자였고, 7명은 살인자였고, 60명은 도둑이었고, 310명은 빈민이었고, 50명은 성매매 여성이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맥스 주쿠스 가문이 뉴욕주에만 끼친 손해는 18세기 돈으로 환산해도 125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물론 이두 가문의 예는 극단적인 예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하나님 없이 사는 가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 10월 5일 코네티컷주의 이스터 윈저에서 회중교회 목사 티모시 에드워드의 11명의 자녀 가운데 다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1 자녀 중 외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부친 티모시 에드워드는 이스트 윈저 회중교회의 목사였습니다. 티모시 에드워드의 독실한 총교도 정신은 아들인 조나단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조나단에게 매일의 성경 통독과 암송,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6살에 라틴어를 공부했으며 13살이 되어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매일 5차례씩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2세에 예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1720년 예일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회 사역의 준비를 위해 대학에서 강사로서 2년간 더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 중 조나단 에드워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은 후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그런 회심 체험 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무엇인가가 내 영혼에 파고 들어옴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나는 전에 없던 태도로 구원 얻기를 간구하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마음이 있음을 느꼈다. 나의 마음은 많은 영적 투쟁으로 가득 차고 있다. 1722년 설교 면허 시험에 합격한 에드워드는 뉴욕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일대학의 학장이었던 티모시 커틀러가 성공회로 개종하자
매우 실망하여 예일대학으로 돌아와 교수 생활을 통해 개혁신학을 재정립하기로 합니다. 6년 후 에드워드는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가 신무하던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프턴 교회의 강도사직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1727년 2월 15일에 해중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그는 사라 피오폰테라는 경건한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의 부친은 목사로서 예일대학의 설립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타다드를 도와 노스 햄프턴 교회의 동사 목사로 일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1729년부터 1750년까지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에드워드는 전형적인 부흥사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씩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형 목회자였습니다. 설교할 때 그는 우렁찬 목소리나 제스처의 기법 없이 원고를 읽곤 했지만 설교 내용에서 조직성과 묘사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천재인 동시에 최고의 설교자로 많은 저술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혁자입니다. 에드워드가 사역을 하던 18세기 초반의 미국은 전세기 청교도들의 시대와는 달리 영적 침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청교도 이주자들의 첫 세대를 지도하였던 영적 거성들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물질적 번영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영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주의가 강조하던 도덕성과 경건성은 혼미해졌으며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기도 모임, 각종 집회, 주일 성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출석률은 떨어졌으며 많은 이들이 열등감과 자포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디언 전쟁이 발발하자 엄청난 숫자의 청년들이 희생되어 식민지 영적 상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드워드는 당시의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성취만을 강조하는 신앙에 대해 신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거듭 강조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받으라는 순수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요한 1서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진정 회심한 사람이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아멘. 에드워드는 하루 12시간 성경을 연구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2시간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함치며 설교하지 않았고 충실한 성경 주석을 기초로 특유의 청교도적 적용이 있는 교리적 해설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1734년부터 35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동안 그의 교구에서 300여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리에서는 술집에 인적이 끊기고 사람들이 에드워드의 설교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정확하게 200가구로 구성된 노스 햄프턴의 전체 주민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역사는 실로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1735년 봄에는 노스 햄프턴에서 시작한 부흥이 뉴 햄프셔주의 여러 마을과 시골로 번져갔습니다. 에드워드는 이에 대해 거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뚜렷한 증거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기독교 부흥운동은 5년 동안 지속됐으며 다른 여러 지방에 파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대각성 운동입니다. 특히 조지 휘필드는 1739년 미국으로 건너와 조나단 에드워드를 도와 각지에서 설교를 함으로써 교파를 초월하여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신앙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 뉴 잉글랜드에서만 짧은 기간 동안 5만 명 이상이 회심하여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은 유럽과 영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루터교가 되살아났고 존 웨슬리가 주도한 영국의 기독교 부흥으로 감리교가 생겨났습니다. 1791년 웨슬리가 서거하였을 때의 교세는 영국 전역으로 확장, 잉글랜드를 본거지로 하였던
감리회 부흥운동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까지 이르렀습니다. 대각성 운동을 통해 교회가 발전했고 영혼 구원을 목회의 가장 으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대각성 운동 이후 미국 사회는 절제, 여성해방, 해외선교 등 여러 분야에서 도덕적이고 파괴적인 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한편 프린스턴, 다트머스, 브라운, 러트거즈와 같은 수많은 대학과 신학교가 세워졌으며 선교협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의 가장 큰 기여는 미국인들에게 일체감을 제공한 데 있습니다. 이제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교파의 연대감이 깊어져 식민지 각 주간의 이해를 촉진시켰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식민주가 단결하여 승리를 얻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750년 12월 초 인디언들이 사는 곳인 스탁브리지에 있는 한 교회에서 6년간 인디안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딸과 약혼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함께 사역했는데 브레이너드는 인디언 사역 중 병을 얻어 29세의 나이로 임종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사위가 죽자 일부 자료를 첨가하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18세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월리엄 캐리와 헨리 마틴이 회심하여 인도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버트 맥케인이 선교를 통해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는 등 수많은 복음주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해외로 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1758년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했으나 천연두 백신 주사의 후유증으로 1758년 3월 22일 소천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조나단 에드워드가 죽었으나 그가 미국 역사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가 뿌려놓은 복음주의의 씨앗은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8세기 말엽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인 티모시 드와이트가 1795년 예일대 총장이 되면서 예일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드와이트의 도전적인 설교가 학생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여 1802년에는 전교 학생의 3분의 1이 공중 앞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집회는 급격하게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799년 켄터키 주인 켄 리치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은 이후 테네시, 서부 캐롤라이나, 조지아, 오하이오주까지 계속하여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감리교의 경우 1784년에 15,000명에 불과했던 신자가 1850년에는 100만을 넘어섰으며 침례교의 경우 1800년 신도수가 10만 명에서 1850년이 되자 80만이 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47%인 1억 7천만 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서유럽의 20%, 동유럽의 14%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미국인 10명 중 4명이 자신들을 복음주의적 기독교인 또는 중생체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헌신과 대각성 운동에서 시작된 결과들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그의 헌신으로 미국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